오케이, 말하기 시험 좋아요. 준비. 요즘은 걸고 있어. 칭찬. 짠. 엄마 얘 보여 나 오케이 시작해 볼까? My dad is always busy. 나의 아빠는 항상 바쁘십니다. My dad is always busy. Dad. 오케이 계속해서. Brother. My brother is 21 years old. 나의 남자, 나, 오빠겠죠. 나의 오빠는 21살이에요. My brother is 21 years old. Okay, 계속해서. Okay, wise입니다. Wise mother. 혹시 wise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현명한이었죠, 현명한. 예, 그녀는 좋은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예, 계속해서. 예,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 is my mom. 예. Mom. 예, 계속해서. 오케이. 그녀에게는 남자 형제 한 명과 여자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She has a brother and a sister. Sister. 계속해서. 오케이. 그 남자아이는 그의 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The boy looks like his father. Father. 오케이. 응? 그렇지. 오케이, 너의 고모, 이모는 여자 형제입니다. 너의 엄마나 또는 아빠의. 오케이, your aunt is the sister of your mother or father. 자, aunt나 nephew나 niece가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엔트는 여자 형제인데 누구의 엄마의 또는 아빠의 여자 형제 고모나 이모가 되겠죠. 오케이 엔트였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번엔 커즌이죠. 커즌. 오케이 그래서 고모라고 했어. 고모의 아들은 나의 사촌이다. 오케이 my aunt's son is my cousin. Cousin.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너의 삼촌은 남자 형제입니다 누구의 오케이 너의 엄마나 아빠의 남자 형제는 삼촌이라고 한다 오케이. 삼촌이 자식을 낳으면 사촌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My grandfather has gray hair. 흰머리가 나셨다는 얘기죠. Grandfather.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Grandmother. 할머니께서 still 하면 여전히 이런 뜻이죠.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살고 계십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함께 My grandfather. Grandmother. 계속해서. 오케이, 나의 아내는 최고의 케이크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이 아내가 만든 케이크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Wife. 오케이, 계속해서. 그쵸, 하즈밴드고. 그녀의 새로운 남편은 부자입니다. The new husband is rich. Husband. 그래서.
뭐라고 안 들렸어? Daughter. Okay, daughter가 뭐죠? Okay. 그러면 your daughter is the son 하면 큰일 났어. 너의 딸은 아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son은 아들이죠. 너의 딸이 갑자기 아들이 될 수는 없죠? Okay. 자, 너의 누군가는 아들인데 누구의? Your brother or sister? 너의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 그러니까 지민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됐습니까? 그 언니가 수민이가 시집을 가갖고 애를 낳았어. 아들이야. 그러면 지민이의 뭐가 되지? 그렇죠. nephew죠. nephew. 여자 아니 참 남자 조카를 nephew라고 하는 nephew. 오케이. 너의 남자 조카는 아들입니다. It's the son. 누구의? Of your brother or sister. nephew나 niece는 여러분들 아직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 nephe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들에게는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Three sons and a daughter. They have three sons and a daughter. Son. Okay. 계속해서. Okay. daughter는 아니고 two니까. Daughters겠죠. 나에겐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and a son. I have two daughters and a son. I have two daughters and a son. Daughter. Okay. 계속해서. Okay, 너의 고모는 is 뭐다? Is the daughter 누구다? 딸이다. 고모 딸이겠죠. 누구의? Of your brother or sister. 그렇죠. 승빈이 sister 있죠. 그렇죠. sister가 딸을 낳으면 승빈이의 고모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죠? 그렇죠. niece. 여자 조카죠. 됐습니까? 너의 여자 조카는 딸입니다. Your niece is the daughter. 누구의? Of your brother or sister. 자, 여러분, nephew, niece, aunt, uncle.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잘 익혀야죠. 지난번 말하기 시험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niece. 안 되겠죠. 됐습니까? niece는 your niece is the Your niece is the daughter of your sister or brother. Brother or sister. Niece는 일단은 뭐라 해야 돼요? Niece는 son이에요? Daughter예요? Daughter죠. 누구의 daughter야? Of your brother or sister. 그렇습니까? Brother나 sister가 daughter를 낳으면 niece가 되고 brother나 sister의 son은 뭐예요? Nephew죠. Nephew.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족관계 nephew나 niece, uncle, aunt 이런 것들 husband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기 시험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어휘 확장 과제 숙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오케이. analogies 입니다. analogies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 예를 들어서 개 멍멍 고양이 해놓고 인칸 해놓는 거죠. 그렇죠? Dog is to 멍멍 as cat is to 이건 뭐가 답이겠어요? 그렇죠. 야옹이겠죠. 야옹. 두번 했으니까 얘도 두번 해야 하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뭐다? Analysis 유추라고 얘기하면 유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들의 뜻을 찾아와야지 모르는 것은 찾아와야지 될 텐데요. 당연히 하나씩 여러분들 조성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verse는 뭐던가요? verse 찾았더니 이상하게 나오더라. 찾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절? 꽃병? 꽃병은 여기 있습니다. vase. 이게 꽃병이고요. 그 first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던가? 절이라고 나오죠. 자, 절이라고 하니까 뭐 좀 스님들 계시는 그 절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팝스 잉글리시 하다 보면 verse라는 거 본 적이 있어. 여러분 대충 봐서 모르겠는데.
반복되는 어떤 구절 이런 걸 뭐라 그런다? verse. 1절, 2절 노래할 때 1절, 2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verse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글로 뜻을 봐도 뭔지 모르겠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1절, 2절 할 때 그걸 보고 verse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노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book은 다 알 거고. 근데 book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그쵸, 책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오케이. 뭐 책이란 뜻도 있는데요. 근데 무슨 뜻도 있느냐? 예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book, 책, 어, 책 예약하다. 그 다음에 drew가 있네요. drew는 뭐예요? drew. 어, 그렇죠. draw에 뭐예요? draw에. 그렇지. draw의 과거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가 그리다, 당기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루는 그렸다, 당겼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리다, 드로 그렸다, 드루. 오케이. 그 다음에 at what time? at what time? at what time?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몇 시에가 좋겠네요. 그죠? 언제라고 하려고 했더니 좀 더 정확한, 그렇죠. 그게 나왔네. 몇 시에? at w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몇 시에? at what time? 그렸었다? drew. 그렸었다? drew. 책? book. 절? verse.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어, 얘는 y. i가 i 소리 됩니다. i. 그니까 quiet죠. quiet. e가 어둡니다.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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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해봅니다.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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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 좀 더 흉내내서 quietly. Quietly. Okay. Quietly. 뭔 뜻이에요? 조용히 라는 뜻이죠. 조용히. 그쵸? Okay. 무슨 시일까요? Quietly. 앞제비시다. 앞제비시는 뭐 at school 이런 게 앞제비시다. to school 이런 게 앞뒤로 있습니다. quietly 조용히 그는 조용히 걸어갔다. 조용히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죠? 그러니까 얘 무슨 시겠어? 아니죠. 어찌시죠? 어찌 걸어갔다고? 조용히 걸어갔다고. quietly. 그러면 여러분들 뭐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실 텐데 be quiet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어? 원어민 선생님 안 계신다. 어, 계실 때 있었잖아, 옛날에. 누나 때부터 없어져 버렸어. 초래에 만난 적 있잖아. 한 번도 원어민 선생님 만난 적이 없어? 이제 만나면 되겠네. Be quiet! 막 이러죠. 응? 지민이 들어봤어? Be quiet. 어떨 때 선생님들이 be quiet! 이러던가요? 그렇죠. 비, 막 떠들 때 갑자기 막 be quiet! 신경질적으로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quiet의 뜻은 조용한이네요. 조용한.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여기 be는 왜 붙였어? 얘를 뭐 만든 거죠? 그러니까 be quiet의 뜻은 조용히 해라. 조용하다. 이런 뜻이죠. 조용히 하세요. be quiet. 조용하게. 조용히. quietly.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규칙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요. 이거 quiet는 그럼 갑자기 왜 했냐? 얘는 무슨 시였고, 얘는 어떤 시였죠? 그 quietly는 어찌 시였죠? 어떤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그렇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찌 시 된다? 그니까, quiet, 어떤 조용한, quietly, 어찌 조용하게. 어? 선생님 아주 고급 정보를 가르쳐줬어. 어떤 시에 ly 붙이면 뜻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응용할 걸, 응용할 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응용하느냐. 여러분들 she is kind 할 때 kind의 뜻은 뭐예요? 착한, 그렇죠. 친절한 이런 뜻이죠. 그럼 kindly는 뭘까요? kindly. 자키. 자키. 착하게, 친절하게, 어찌 말이죠. 어찌 친절하게, kindly. 그러면 nice 뭐예요? nice.
좋은, 멋진 이런 뜻이죠. 멋진, 멋진. 그럼 nicely는 뭐겠어요? nicely. 그렇죠. 좋게, 멋지게. 됐습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다 알 텐데 이거 뭐죠? friend. friend 뭐예요? 친구죠. 그렇죠. 얘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얘 이름 시죠. 그렇죠. 그럼 friendly는 뭘까요? 무슨 시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어떤 시죠? friendly. friendly. 어떤 친구 같은. 됐습니까? 친근한. 이러죠. 친근한. 친근한.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에 뭐 붙이면? 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love 하면 사랑이죠. 사랑. love. 사랑. 뭐 사랑하다도 되지만, 이름씨로 사랑이죠. 그럼 lovely는 뭘까? lovely.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죠. lovely. 됐습니까? 어떤 사랑스러운.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toil. toil. 뭐든가요, toil. 응? 수고하다. 그렇죠. 그런 뜻도 있죠. 수고하다. 또 승민이가 찾아온 건. 고삐. 고삐가 뭔데? 고삐가 뭔지 모른다. 고삐인가? 뭐 이런 말. 고삐는 어떤 동물을 끌고 다닐 때 필요한 게 고삐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렇게 말이나 소의 코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끈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걸 뭐라 한다? 고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헤이, 여러분 요즘 또 어휘, 이걸 어휘력이라 그래? 고삐가 뭐지? 만듭니다. 됐습니까? 뭐 그 농부는 소의 고삐를 끌고 이렇게 하면 소 코에다가 콧둘에 뚫어가지고 그렇죠? 피어싱 같이 피어싱이라고 하면 잘 알지 그렇죠? 고삐 그런 걸 보고 고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예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사이트죠. 사이트. 얘는 노래할 때도 많이 만나본 적 있습니다. 사이트. 예, 무슨 뜻이던가요? 시력. 시력. 그런 뜻도 있고, 어떤 모습.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 광경.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많이, 사이트는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at first sight가 뭘까?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첫눈에, 이런 뜻이죠. 첫눈에, at first s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words네요. words가 뭐예요? 단어들, 말, 이런 뜻이죠. 단어들, 단어들, 이런 뜻도 있고, 뭐, 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타고 다니는 말은 아니겠죠. words. 오케이. 그 다음, all of the time, all of the time, 뭐예요? 그렇죠. 항상, 항상이죠. 항상. All of the time. 항상. 늘.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집어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1번. 승빈이가 한번 풀이해볼까요? Sometimes. Sometimes it's good. Sometimes it's good. Sometimes it's good. All of the time. 오케이. 지민이가 한 것도 이런가요? 네. 맞습니까? 오케이. 공통은 선생님이 공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Sometimes it's to, sometimes always to, all of time 고르겠다. 2번 지민이가 풀어볼까요? 네. Song? 모르겠다. 뭐 해야 될지. Tune? 네. V, E, 이거? 네. R, S, E, verse. Verse. Song is the tune as poem is the verse. 하셨다? 그럼 승빈이는? 방금 바꿨어? 아, 아까 승빈이가 제 뜻을 듣고 나서. 아, 내 뜻을, 이걸로 바꾼 거야? 네. Verse로 바꾼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방콕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승빈이가 하면 되겠네요.
Seeing, seeing is to sight, 보였다. Feeling is the sensation, and feel, yeah, seeing is the sight. Okay, 지민이 생각은 공통이야? Okay. 자, 계속해서 지민이 하면 되겠네요? 네, 승민이 생각은 똑같아. 봅니다. 둘 다 틀릴 수도 있어. Draw is the picture, read it, boo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는 5번. At what time? 오겠다. 지민이 생각은 공통이야? How is it, in what way, when is to, at what time? 오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 비클리 quietly, quietly. 오케이. 공통? 아닙니까? 어. 승빈이 생각은 소개될 것 같다. 오케이. 오, 오랜만에 갈렸어. Relax is to rest, work is to quietly, 아니면 toil 인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드루일 것 같다. 지민 생각 공통이야? 계속해서 지민. 오케이, 어때? 봤어. 리드가 두 번 나왔네. 오케이, 그럼 매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ometimes가 뭐였어요? Sometimes. 가끔씩이죠, 가끔씩. 가끔씩. 그럼 some of the time도 뻔하죠, 뭐. 이것도 가끔씩입니다. 둘이 어떤 관계? 그렇죠. Sometimes하고 some of the time은 가끔씩으로 같은 말입니다. Always. 뜻이 뭐예요? Always. 항상, 늘. 이란 뜻이죠. 그럼 all of the time하고 같죠. 좀 더 맞으셨네요. Sometimes is to some of the time. Always is to all of the time.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song. song 뭐예요? song? 노래. tune은? 곡조, 음률 이런 뜻이죠. 곡조, 음률. 그러니까 뭐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tune이 모여서 song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이제 음악을 제대로 안 배워봤어요. 피아노 쳐봤잖아. 그쵸? 그러면 tune이 모여서 song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poem이나 poem. 뭐라고요? poem. poem 뭐든가요? 시죠, 시. verse. 뭐예요? 절. 또는 뭐, 연. 1년, 2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verse가 모여서 뭐가 된다? poem이 된다. 구성이, 구성. song을 완성시키려면 tune을 모으면 되고, 그 다음에 poem을 완성시키려면 verse를 모으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eeling. feeling 뭐든가요? feeling. 느낌, 감정 이런 뜻이죠. 느낌, 감정. sensation은 감정. 그렇죠. 느낌, 감각, 감정. 어? 그러면 feeling하고 sensation 어떤 관계? 그렇죠. 같은 관계죠. feeling, sensation. 그럼 seeing, 뭐예요? seeing? 그렇죠. 보는 것. 그렇죠.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걸 seeing이라고 하겠죠. sight, 뭐였어요? 시야.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 같은 관계. seeing, sight. feeling, sensation. 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feeling sensation, seeing sight. 계속해서 4번 갑니다. draw, 왜 draw? draw. 그렇죠, draw, 그리다, 끌다. 여기서 그리다겠죠. picture가 뭐니까? 사진, 그림. 사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란 뜻도 있죠. picture는 뭐 해야 돼? draw a picture 하면 그림을 그리다가 되는 거죠. 그림 그리다, draw a picture. 하나라고 셀 수 있으니까 그림을 draw a picture. 그러면 read, 뭐 하다? 읽다. 그럼 읽는 건 뭐예요? book이죠. read a book. draw a picture, read a book. draw a picture, read a book. 그러니까 draw a picture를 만들 수 있고, read a book을 만들 수 있는 관계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book만 답이 되는 게 아니죠. read 뭐도 돼요? read. 여기에 words를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read words. 단어를 읽다. 그러니까 둘 다 답이에요. 됐습니까?
draw a picture, read a book, read words. picture는 draw 해야 되고, book이나 words는 뭐 해야 된다? read 해야 된다. 책이나 단어는 읽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how가 보이네. how. how의 뜻은? 그렇죠. 어떻게죠? 어떻게. way가 뭐예요? way. 방법. 그렇죠. 그러면, what way? 어떤 방법? in what way?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너는 여기 왔니? 어떻게 여기 왔니?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어떤 관계? how하고 in what way하고 무슨 관계? 같은 관계죠. how, in what way? 어떻게, 어떻게. 그럼 when 무슨 뜻이고? 언제, at what time? 또 마찬가지 뭐예요? 언제, 어떤 시간에? 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언제죠? 어떤 시간에? 언제? When, at what time? How, in what way? 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elax, relax. 무슨 뜻이에요? relax. 진정하다, 쉬다 이런 뜻이죠. 쉬다, rest. 쉬다, 어떤 관계? 그쵸, 같은 관계죠. work은? work는? 일하다. 그쵸? 그럼 일하다 하고 같은 관계는 뭐겠어요? toil이 맞겠죠, toil. toil도 뭐? 일하다니까. toil, work. relax, rest. 같은 말끼리 짝지어놨군요. 여기 같은 말끼리 짝지어놓은 거 많다. how, in what way, when, at what time. relax, rest, work, toil. feeling, sensation, seeing, sight. sometimes, some of the time, always, all of the time. 같은 말끼리 짝지어놓은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write. write 뭐예요? write. 쓰다. wrote는? 썼다. 그렇죠. 무슨 형? 그렇죠. 과거 형태죠. draw. 뭐 하다? 그리다, 당기다, drew, 뭐 했다? 그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와 과거형, write, wrote. 어? 원래 형태, draw. 과거형 뭐? draw의 과거형 뭐? drew. 그렇습니까? drew. drew라고 읽으면 돼. draw, drew, write, wrote. 과거형의 관계군요, 과거형.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count가 뭐겠어요? count. 세다. numbers는? 숫자들. 그렇죠? 숫자들. numbers는 뭐 해야 돼? numbers는 count.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붙여서 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수를 세다 count numbers. 숫자를 세다 count numbers. 단어를 읽다 read book. 아니, read words. 그러니까 여기도 words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 book을 써도 둘 다 답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오. 둘 다 잘했습니다. 바로 복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됐나요? 바로 답을 넣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ometimes, some of the time, always, all of the time. 그쵸? 좀 찾아가 버벅거린다. 계속해서 song, tune, poem, verse. 그쵸? song, tune, poem, verse. 계속해서 feeling, sensation, seeing, sight. feeling, sensation, seeing, sight. 계속해서 draw picture read book. 됐습니다. book으로 하겠습니다. draw picture read book. draw picture read boo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ow부터 가 볼까요? how in what way when at what time. 됐습니까? how in what way when at what time. 그다음 계속해서 같은 말 관계였죠? 가 볼까요? relax rest work toil. 됐습니까? 일하다 일하다 work toil. 쉬다 쉬다 relax rest.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형태와 과거형이었습니다. 쓰다 write, 썼었다 wrote, 그리다 draw, 그렸었다 drew. 그렇죠? 그 다음 뭐뭐 하다 관계죠.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세다 count numbers. 또 단어를 읽다 read words. 오케이. 바로 복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뒷면에 뭐가 있는지 맞추기. 어이쿠야? 이제 내가 뭘 터치할 수가 없잖니. 오케이. 가볼까요? 시작. draw picture. 그렇죠. 굿. draw picture equals read.
book 계속해서 write, wrote, draw, drew 그렇지 그 다음 계속해서 sometimes, some of the time, always, all of the time 됐습니다 오케이. all of the time 였고요 그 다음 준비됐나요? so song, tune, poem, verse 그렇지 song, tune, poem, verse 계속해서 how, in what way, when, at what time 됐습니까? at what time 였어요 언제, at what time at 9 하면 뭐예요? at 9 그렇죠 9시에죠 그러니까 at 쓰는 거죠 at what time 됐습니까? in what way 어떤 방식으로 at what time 였고요 그 다음 같은 말 관계입니다 느낌 느낌이네요 느낌 느낌 feeling sensation 보기 보기 seeing sight 됐습니까? feeling sensation seeing sight 그 다음 같은 말 관계 쉬다 쉬다 일하다 일하다죠 쉬다 쉬다 relax, rest 일하다 일하다 work, toi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를 세다 count numbers 단어를 읽다 read word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close sentences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이번엔 책에 다 나왔는 것들이죠 그쵸? 이 중에 다 알죠?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느리게 천천히가 보이네요 느리게 천천히 slowly 세알이다 count 어떻게 how 가끔씩 sometimes 쉬다 relax 느낌 feeling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은 I can't more all the stars in the sky 라고 얘기하네요 승민이 뭐 넣으면 될까요? I I can't count all the stars in the sky 했는데요 지민이 생각은 공통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민 Okay, we will need to drive slowly because the roads are icy. 네요. 승민 생각은 공통입니까? Okay, 그래서 지민. 아 참 참 미안, 승민이구나. 네. People sing a special song at a birthday party. 지민 생각도 공통이고. Okay, 그래서 지민. Do you know how to ride a bike? 승민 생각은? Do you know feeling to ride a bike?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승민? Please write your name at the top of your paper. 지민, 같습니까? 공통. 오케이, 지민? please draw a picture to go with your story 승민 생각은 공통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민이 on okay, on cold night we like to howl in front of the fire 승민 생각은 오케이, okay, feeling일 것 같다. 오케이, okay, 달랐고요. 그래서 지민. Okay, it's a nice relax to warm up in the sun. 오케이, okay, 그래서 승민 생각은 같나요? 네. 공통입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Sometimes it is too cold to play outside. 맞다. 지금 생각도 공통입니까? 오케이. 매겨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I can't count. 한번 어떻게 I can't count. 나는 셀 수가 없다네요. 그렇죠. 나는 셀 수가 없어. I can't count. 무엇을? All of the stars. 무엇을? All of the stars. 무엇을 셀 수 없답니까?
그렇죠. 모든 별들을 셀 수가 없대죠. 어디에 있는? 그렇죠. In the sky에 있는 all of the stars를 셀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별을 다 셀 수는 없는 거죠. I can't count all the stars in the sky. 저는 셀 수가 없어요. 모든 별들은. I can't count all the stars. I can't count all the stars. 어디에 있는? In the sky. 그 다음, need는 뭐예요? need. 필요로 하다. 꼭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필요로 하다. 꼭 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we will need. will은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해 요거 we will need to의 뜻은 우리는 해야만 할 거야 패턴처럼 we will need to 패턴처럼 we will need to study hard, we will need to do homework, we will need to go there, we will need to drive slowly.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거래요? 어찌 그렇죠 천천히 운전해야만 할 거다. 됐습니까? 그다음 IC가 뭐야? IC I see. 그렇죠. 차가운도 되지만 얼어붙은도 되는 거죠. 얼어붙은. 아이스의 어떤 시 형태죠? 아이스가 뭐야? 아이스. 그렇죠. 아이스는 얼음이고 아이스는 어떤 시니까 얼음이 on. 됐습니까? 그럼 because the roads are icy 하면 뭐 뜻이야? Because the roads are icy. Roads가 아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얼어있기 때문에 말고 도로가 얼어있기 때문에 because the roads are icy 도로가 얼어있기 때문에 because the roads are icy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운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We will need to drive slowly. 우리는 천천히 운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We will need to drive slowly. 도로가 얼어있기 때문에 because the roads are ic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 풀이를 못했네요. 그게 잘 맞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응원 로지스까지 복습하기 시험 준비하시고요. 됐습니까?